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코스트코 프로즌 더 냉동 생지 한 박스 선물 받았어요. 착한 가격에 엄청난 양이었지요. 친구들과 나누어서 베이킹 하려니 정말 기쁘더라고요. 자, 그럼 바로 신고식 해야겠죠. 냉동 생지 모양 그대로 오늘은 브리오슈 번을 만들어 봐요. 첫 번째, 40분간 실온에서 해동해 주시고 또 50도씨 오븐에서 물 한 컵과 함께 2차 발효를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빛깔 좋게 계란 옷을 입혀 주세요. 자, 다음은 180도 예열된 오븐에서 약 13분간 구워줍니다. 정말 잘 구워졌네요. 늦은 밤 저희 가족은 갓 구운 빵에 치즈를 얹어 맛있게 먹었답니다. 와우. 그 다음날 아침도 집에 있는 과일과 야채를 이용해서 건강한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커피와 함께 맛있게 먹었답니다. 브리오슈 번은 프랑스의 어느 지방에서 아침과 간식으로 즐겨 먹는 빵이랍니다. 자, 여러분, 브리오슈 번을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